과연 2020년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비트인지 저는 좀 그게 의문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자, 뭐 이미 소식이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NS에 보니까 P9D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새로운 음악이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미리 접했어요. 영웜이 P9D를 디스한 곡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곡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곡이 올라왔죠. 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한글로 해석을 해보니까 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만 보고는 아이라고 하면은 영웜에게 아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 라고도 살짝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가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사를 어떻게 찾지 하다가 어떤 댓글러분이 가사를 이렇게 쭉 올려주신 거를 보고는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했거든요. 영웜을 저격하는 가사가 구글 번역을 해석했을 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곡은 디스곡인가 싶은데 이제 여기 댓글 반응 중에 보니까 이건 디스곡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 외에 영웜이 디스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남기겠죠. 보면 그래도 나는 P9D를 지지한다. 뭐 P9D가 올드스쿨 힙합이고 P9D가 진짜 리얼 힙합이다, 그래서 나는 P9D를 지지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옛날 거에만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약간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 뭐 영웅이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 댓글들도 있었고, 싸우지 말라 하는 댓글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외국인으로서, 사실 제가 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웅과 P9D 이 디스에 대해서 뭐 저도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태국 힙합을 사랑하시는 진짜 태국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선을 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에 대한 생각은 이 곡을 다 듣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9D의 루, 프로듀싱이 PAD가 했네요.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너무 옛날 악기 소스들인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올드스쿨 바이브가 충만하네. 랩 스타일도 되게 옛날 느낌을 많이 고수하는 것 같아요.
ว่าไอ้ว่ามันบึ้งร่างอย่าคิดจะเหยียบกูใส่ยากทางที่ไปไม่เรียบไม่เรียบกูเตรียมเอาไว้ให้ราดเพราะไม่มีอะไรเรียกได้กูไม่มีอะไรพลาดมีรู้ก็อยู่เงียบไม่ต้องพูดเหี้ยอะไรให้มากมองไปข้างข้างตรงที่ว่างๆมันก็มีแค่เงาตอนนี้มึงไม่แต่ตอนสุดท้ายมันก็ถึงแค่เมานอกพวกเพื่อนฝูงแค่ห้านั่นมันก็เหลือแค่เราส่วนตอนนี้ใครจะไปโอ้ชิคุณพูดนี่ก็วิดีโอเอ15ยอดชิคินสุดจ้าดูจันเนี่ยไม่มีใครรักมึงไม่เคยจะตอบคำขานแล้วมึงจะเชื่อว่าวันร้ายๆของมึงไม่มีวันสางจากคนเคยบ้ากับมึงตายเอาดับหน้ากับมึงกลายเป็นวางท่ากับมึงแกล้งทำเป็นตามมัวพลาดกับมึงคนที่เคยบ้ากับมึงไม่มีใครบ้ากับมึงแม่ขายหน้ากับมึงก็ดีหรือยังมีค่ากับมึงลองถามตัวเองว่าเคยเป็นใครกัน분위기가 역시 디스트로이드는 아닌 것 같아. 뭐 만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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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이 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사실 표정을 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설령 디스트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거는 단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말하는 의견과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비트가 그렇게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인스트루멘탈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올드스쿨이고 되게 옛날 스타일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드스쿨 힙합이라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퀄리티의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곡의 퀄리티, 이 비트의 퀄리티가 솔직히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한국 힙합을 들었고 미국 힙합을 들으면 잘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한국 힙합을 비롯해서 비기, 제이지, 나스, 투팍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 힙합에서 제가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제 마음속에 무언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비트가 과연 2020년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비트인지 저는 좀 그게 의문이에요. 가사적인 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로 된 가사를 제가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누가 태국분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랩핑에 대해서도 이 P90의 랩핑이 제가 봤을 때 뭐 스킬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쉬워요. 저도 고집스럽게 뭔가 한 가지의 스타일로 오랫동안 한 가지의 스타일을 가지고 음악하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스 같은 래퍼가 있다고 하면은 나스 같은 경우는 이미 데뷔할 때부터 스킬이나 이런 모든 게 엄청난 수준까지 경지의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저는 데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991년인가 2년인가 3년도에 나왔던 일메릭을 지금 다시 들어도 그냥 그 앨범은 가사적으로나 뭐 랩플로우 뭐 전반적인 스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앨범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P90의 랩핑
뮤직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가사는 모르겠지만 그냥 랩의 플로우 같은 재미? 흥미? 뭐 그런 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지루한 감도 있어요. 사실 제가 영웅의 곡을 들었을 때는 영웅은 어떠한 계기로 됐든지 자신의 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끌어올렸고 괜찮은 수준의 랩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영웅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원밀 같은 래퍼들을 힙합을 좋아하는 한국인 지인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려준다 라고 하면은 놀랍니다. 아, 랩을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같은 외국인이 들었을 때도 아, 이 사람의 음악은 끝내주는구나 라고 수긍이 가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 P90의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수긍이 안 가요. 네, 저는 이 래퍼의 음악은 사실 저는 잘 좀 모르겠어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 일슬릭은 또 어떠냐면 물론 저도 일슬릭의 음악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일슬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슬릭의 과거 음악들을 저도 몇 번 들어봤지만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래핑적인 스킬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선한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요즘 태국 힙합 래퍼들한테 되게 영향을 끼친 부분이 저는 요즘 태국 래퍼들의 랩을 들을 때 약간은 좀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플로우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슬릭이 태국 힙합씬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거는 저도 알 것 같은데 솔직히 P90의 음악은 글쎄요. 아, 저는 계속 물음표만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네, 저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하는 멘트에 대해서 P90의 팬분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힙합 음악을 듣는 그냥 외국인 리스너의 입장에서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본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꾸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